한번 만나게 해주십시오. 같은 가보세요. 지금 잔잔 말씀하세요. 기회가 되면 제가 데려올게요. 지금 지금 잔잔하시고. 목욕나루 요리 또차 먹으러 오고 어제도 오후에 와가지고 네. 같이 종일 있었어. 아, 그래요? 조금 전에 차 먹으러 온다는 걸 이따 오라 그랬잖아. 네. 상담. 여기 3목일날 며칠 날 하시는 거예요? 피고수님들은 비운이 다르죠? 요즘 세번 하더라고? 네. 4일, 4, 14, 24. 4, 14, 24? 그날이 삭목이래요? 목요일 삭발. 응. 그러니까. 그날 오후에는 시간 있잖아요, 그죠? 뭐 점심 먹으면 시간 있지. 그러니까. 그러니까. 그날은 뭐 차 한잔 마시러 왔겠네. 그러니까 뭐, 말 만나서 어쩌려고. 아니, 스님 한 번씩 좀 뭐, 사람이 이렇게 힘들고 사는 세상에 얼굴에도 한 번씩 보면서 우리 사는 거 좋잖아. 고사님만 만나줘야지. 고사님도 만나고 스님들도 만나고. 영막끼리만 만나야지. 너무 안 뽑아졌잖아. 이야, 참. 대단한다, 그죠, 스님? 안 뽑아졌어. 뻥 아니네. 철은님만 딴나래. 뭐 뽑아칩니까, 스님? 아니, 하도 우리 거사님이 다 그런 걸 진실로 만든 표가 나. 그런 거. 예. 장사꾼 아니고 그런 예술을 만든 것 같아. 예, 대중공연만 하고 다녔다니까요, 절에다가. 하나도 팔아먹지도 못하고. 이 차도 괜찮네. 맛있습니다. 편안하게 드실만 하실 겁니다, 선생님. 좋아. 물회질 양이 적어. 요즘은 30g, 40g 그리 담대. 참, 선생님 또 필요하시다 하면 또 구해다 드리겠습니다. 아니, 양을 코딱지만에 넣어. 그래 합니다. 대신 많이 안 받고 좀 싸게 받으면서 작게 합니다, 양을. 이렇게 양을 왜 적게 넣냐고 내 이야기는. 아이고, 저한테 물어보면 어찌하십니까? 옛날 50g씩 두 개 넣었잖아요. 40g 넣었다가 어느 날 또 30g 넣은 데도 있어요.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봉지를 적게 하면 이제 물론 이제 생산자에 걸려는데 향이 날아가 버리거든요. 뜯으면 이제. 그래서 보통 한 원래는 한 20g 정도 해가지고 한 두 번 정도 날아 먹을 수 있으면 뜯으면 그게 향이 날아가 버리니까 사실은 이제. 그래서 그게 여러 봉지를 넣는 게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생산자는 그 가격을 올려요. 그리고 아무래도 많이 들어가면 또 그만큼 힘드니까 적게 넣고 많이 빨아야죠. 상업적으로 보면. 그래도 그게 너무 양이. 네. 그렇죠. 아, 향 좀 날아가는 건 본인한테 몇 개 나야지 뭐. 그것까지 걱정을 해요. 좀 양을 많이 달라 이거지. 가격 대비 양이 적어. 맞습니다. 차를 스님 그만큼 만들기 어렵지 않습니까? 함께 이제 만들고 힘든 것도 본인 사정이라. 원래는 전에 옛날에 할 때는 120g이었어요. 그런데 그러다가 100g 되고 빵빵 자꾸 줄어. 내려오고. 맞아요. 옛날에는 40년 전에는 120g. 대만차 많이 먹잖아요, 스님들이. 차 통도 컸어요. 그런데 자꾸 적어져가지고 이제. 대만차는 양도 많아. 네. 가격 대비. 맛도 따라주고 중국차는 싱거운데 대만차는 좋더만 그죠? 대만 스님 이 방은 방은 차인데 차는 따뜻해서 좋아요. 극과 극을 달리는 거죠 이 방은 확실하게. 차고 깔았지. 예. 아, 이 정도면 따뜻해요. 극과 극이죠 뭐 차죠 방은. 추워요? 아니요. 이걸 어떻게 깐 거라? 스님 들려 좀 깠습니다. 똥내는데 옷 깠네. 아이고, 정말 뭐 더러운 거 깨끗한 게 뭐 따로 있습니까? 그 마음에서 나온 것이지. 아, 편히 앉아요. 무릎 아프신데. 아, 예. 우리 스님 참 따뜻하셔. 제가 3년 된 것 같아, 2년 됐나? 다녀가신 동안고 아니다 그때 하안고 때 사과 뭐 치고 그냥 손발로 들어가갖고 숨어 있다가 딱 나왔는데 스님한테 차를 마시고 제가 툭툭 털어버렸답니다. 그
그냥 네. 그까지 거. 잘 알으셨어. 예, 네. 잔잔 마시고. 참 제가 제 인생에 가장 힘든 시기였던 것 같아요. 그때 스님하고 그때 저녁 식사 같이 한 것 같은데. 우리 거사님이랑은 이제 한 번. 예, 식사 제가 한번 대접해 드릴게요, 스님. 제가 이렇게 봐서. 이 거사님 꽃 때문에 살기가 힘들어요. 네, 여러분 보살님이요? 예, 네. 저 시자입니다. 하고 싶은 말씀 한번 해봐요, 보살님. 스님한테. 시자입니다. 힘들어요. 거산 시자라고? 예, 시자입니다. 상자입니다. 한 명밖에 없어요. 안 그러는데. 아니, 상자인데 한 명 상자 돈인데 신도와 개매가 신도 회장 개매가 일이 노여 그러네요. 신도 회장이 지금 뭐 법당 차지하려고 그러네. 옳지 않습니다. 아, 그게 민주주의요. 내 보고 하목하라 그러네. 하목. 바꾸자리 바꾸자 그러네. 부목이지 뭐요, 부목. 예, 부목을 하라, 부목을 하네. 나는 마당새 하라고 그랬잖아요, 고사님이. 예. 아. 뭐. 아니, 너무 좋으, 집에서도 사이가 좋으실 것 같아. 너무 애정이 깊어가지고, 정오도 깊습니다. 오후 4시입니다. 오후 4시에서 4시 반입니다. 지금 제가. 예, 네, 뭐. 좋으셔. 아주 좋아. 보살, 우리 큰 스님한테 뭐 여쭙고 있으면 여쭙으세요. 네? 자리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. 기회가. 여쭈셔야지. 저는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. 아, 이제. 이제 스님들도 그러잖아요. 젊어서는 이론과 룰에 막 묶어놓고 얽매이고 그러잖아요. 그럼 그게 교육입니까? 밖에도 그러고 스님들도 한때는 뭐 룰과 그건 다 묶어놓고 또 그렇게 끌려가고 뭐 책집 오면 다 크고 그런데 어느 날 되면은 이제 뭐 젊어서 배운 이론과 늘 그런 게 이미 이제 벗어났다고 할까? 그렇죠. 예. 의미가 예. 없거든. 예. 의미가 없죠. 말 안 해도 알고 예. 해도 알고. 예. 예. 이게 이제 그 절에 그 법당 벽화 보면 실무도라고. 예. 처음에는 목 묶어서 길들이고 키우고 어느 날 풀어놔도 남 밭에 안 들어가고. 이제 실무도라는 게 뭐 스님들 정신세계 수행을 비교한 거거든요. 왜 실무도가 그래서 이제 공민왕 국 옛날은 국사 제도가 있었잖아요. 예, 임금 스승 그래서 공민왕 국사가 나온 스님이잖아요. 그분들 이제 중국 가서도 유학을 했고 그 당시도 이제 그분이 그 참선은 수행자들한테 그 여기는 법문을 많이 한 분이라. 예, 어렵는 거 아니에요. 같은 그 그분 또 한 법문 대목이 그런 게 있어. 영기염려 위지생사라. 그러니까 참선하는 사람한테 법문을 하는데 그게 첫 구절이야. 영기염려 위지생사. 한 생각 일어나면 죽은 사람도 치유해버려.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참선한 사람은 화두 놓치면 복잡해지고 기도한 사람은 연물 놓치면 복잡해지고 오만 번뇌망상 일어난다 이거죠. 그래서 그 따로 무슨 계율을 지키고 뭐 착헌이 낙헌이 할 게 아니라 참선한 사람은 화두 안 놓치고 염념 상속되면 이제 진정으로 교율 다 지키잖아요. 그거 들고 있는데 거기 뭐가 침범이고 뭐가 해당이 되냐고. 참선한 사람은 화두 안 놓치면 잘 사는 거고 또 기도한 사람은 자기 찾는 관세음보살이나 지장보살 안 놓치면 항시 행주자 어목동종 놓쳤다고도 퍼뜩 잡고 또
그렇게 하면은 그 속에 다 들어있잖아요. 계율이고 뭐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. 그러면서 또 자기 생활에 충실해지고. 이제 그런 것들이, 예, 그런 게 이제 쉬우면서도 뭐 지극히, 예, 다 이제 우리는 절에서 이 나이 되니까 이제 그걸 이제서 알고, 또 우리 밖에 거사인 보살님들은 저 이치 되면 우리와 똑같이 다 알 거예요. 다 알아요. 다 알아. 네, 알고 있어요. 그럼 다 알아.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물을 흐르듯이 사시는데 어쨌든 자꾸, 예, 자꾸 뭐 이론이 필요하고 뭐가 필요한 게 아니라 그래 참선하는 사람 하도 어쨌든 안 놓치려고 하고, 예, 또 밖에서는 자기 참는 불보살 명호 이런저런 뭐 미호도 관세음보살, 이쁜 놈도 관세음보살, 예. 그놈 자꾸 태짓고, 예. 그놈 찾고 참는 게 그게 참선이고 진정한 심신일체 기도니까, 예. 그래서 우리도 이제 그리 삽니다. 예. 어쨌든 스님들도 60 넘으면은 자동으로 좀 봐줘요. 예. 누리고 대중 기축에서 일체 배제 아닌 배제. 예. 그러면 이제 오직 건강 위주로 수행하는 거예요. 예. 건강 위주로 수행하고. 그래서 그 밖에서도 뭐 각자 분야에서 열심히 사시되, 그 마음자리 자꾸 안 놓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참선하는 사람 하도 안 놓치고, 거사님 보사님들은 또 자기 좋아하는 부처님 찾고, 예. 자꾸 그놈 이제 붙들고 찾다 보면은 그놈 찾는 게 이제 마음자리 아닙니까?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이제 일념 일념 염념 상속이 돼서 도통하는 거예요. 예. 중국의 설랑자처럼 한순간에 그냥 화련되어. 네. 먼저 화련되어면 우리도 좀 봐줘.